네, 사랑해요. 아침창. 아침창 오늘 꽃다방 김마담의 주인공 울랄라 세션. 아, 김명우님? 네. 아, 박승일님? 네. 네, 최도원님? 네. 이렇게 모셨습니다. 아, 제가 왜 이렇게 순서를 했는지 알아요? 아, 장가간 순서로. 아. 그렇게 그게 예의 아닙니까? 아니 근데 네. 명우 씨가 네. 나이는 어때요? 아 형이 두 살 네, 형이고요. 제가 형입니다. 승희 씨가? 네. 아, 두 살, 두 살, 두 살입니다. 어, 두 살 형이고. 두 살 동생이고 제가. 동생이고. 네. 아 명우 씨가 중간이야? 네 맞습니다. 아 근데 그렇게 큰 애가 있어요? 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장래 희망이 아빠 되는 거였어 갖고. 아 그래갖고 아빠가 빨리 됐구나. 빨리 됐습니다. 네. 와. 그러면 뭐 승일이 형보다 지금 몇 년이나 빠른 거야 애가? 12년. 네. 네. 아직 안 났으니까. 그렇지 이제 네. 뭐 아이고 내년 12년이 될지 뭐 15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빨라야 12년 뭐 아야. 네. 근데 어쨌든 축하드려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승일 씨. 네. 아 축하 많이 받았죠? 그럼요. 이제 네. 뭐 얼마 됐나? 이제 한 일주일 좀 지났죠. 일주일 된 것 같아요. 일주일 좀 지났죠. 일주일 좀 지났지. 네, 네. 아, 열흘 됐어요 지금. 무슨 소리? 열흘이나 됐는데. 어쨌든. 네. 글씨는 집은 어디예요? 지금 구리 쪽에 있습니다. 구리? 네. 아 오늘 좀 멀리 왔네. 네. 구리에서 오늘 뭐. 아침에 색시가 밥 해줬어요? 자려고 오라고? 네, 늘 그렇게 챙겨줘요. 오~ 주스랑 이야. 도원 씨. 네. 아유, 형님 간 거 보니까 아니, 네. 6월 25일날 결혼식에 갔을 거 아니에요? 갔죠, 같이. 아, 네. 부럽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도 한 1, 2년 안에는 좀 빨리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 네. 아니, 네네. 명훈이 형이 네. 이렇게 이제. 일찍 아빠가 되고 싶어서 일찍 갔잖아요. 네네. 명훈이 형 보고는 그런 결심이 안 섰는데 승일이 형 보니까 결심이 서요? 아, 그 형 과정들은 제가 많이는 못 봤었는데 승일이 형 이번에 그 결혼 준비 과정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는데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네, 그리고 그 왜 하루하루가 그 달라지는 형의 그 어떤 기분이 네. 아 결혼하고 싶다라는 느낌을 좀 저도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아니 사람이 인물이 변하지 않나요? 아니요 좀 화사하게 완전. 좀 바뀌는 것 같아요. 화사하게? 네, 네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아니 그냥 그 표정만 바뀌는 게 아니라 네. 골격이 다 바뀌는 것 같은데 나 볼 때 완전히 톰 크루즈 골격으로 되지 않을까? 아, 너무 좋게 말씀하시네요. 톰 크루즈 아, 물을 마시네. 단계 없이 바로 그냥 톰 크루즈로 가시니까 제가. 아니 난 분이 네. 와, 난 거의 비슷하게 보이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랑의 힘이 엄청난 겁니다. 네. 아이고. 그럼 뭐 어쨌든 간에 울랄라 세션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프로젝트 ULS. 네. 네. 울랄라를 그냥 ULS라고 했네. 네, 네, 맞습니다. 울랄라. 그러면. 올해 새로 이제 프로젝트가 생겼잖아요. 네. 그럼 지금 오늘 내가 지금 선물 받은 거 이게 U 숫자 써 있는 이게 U예요? 네. 네. 맞습니다. U. 그러면 L도 나오겠네. 네. S도 나오고. 네. 이게 싱글이에요? 싱글이고요. 저기 이제 연말에는 그것들을 다 ULS 앨범을 모아서 이렇게 미니로 곡을 추가해 미니 앨범을 낼 예정입니다. 아, 연말 계획까지 다. 예. 와. 요새 공연 좀 많아졌죠. 그래도. 네, 맞습니다. 네. 네. 울랄라 세션. 뭐 워낙 신바람 난다 그래야 되나? 흥겨운 팀이죠. 네. 흥겨운 팀이죠. 네. 울랄라 세션이 여태까지 안 도전해 본 장르가 뭐 있을까? 울랄라 세션 국악하고도 했었나? 국악이요? 네. 약간 한국적인 정서를 담은 그 저희가 이전에 신중현 선배님 곡 중에 미인이라는 곡을 어떤 공연장에서 가야금이랑 그런 네. 게 뭐라 그래야 되죠? 전통 악기들 네. 협연을 한 적이 한번 있거든요. 아, 프로젝트로. 그거 재밌죠? 네, 어마어마한 새로운 분위기의 퍼포먼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저희 예전에 그리고 그 안숙선 선생님이랑 아 그럼 많이 작업을 하셨네. 무대 올라서 같이 그 쾌지나 칭칭 나래를 부른 적이 있어요. 네, 네, 네. 네. 아 오늘 유에는 뭐가 담겼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소개할 거예요? 여기다 싱글을? 네 맞습니다. 네. 네. 이거를 라이브로?
적당한 라이브라고. 적당한 라이브. 예. 아, 반 라이브. 예, 아 이게 아, 너무 아침이고 또 네. 청취자분들께 폐를 끼치면 안 돼서 네. 네 적당한 라이브로 저희가 네. 아침을 깨우는 느낌으로 네.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침 다 깼어요. 아 그래. 네, 네, 네. 박수 형님 울랄라 세션 보고 싶어서 시간 내서 입장했습니다. 아, 네, 노래가 감동이에요. 감사합니다. 아, 7545님 울랄라 세션 음악을 들으면 이 더위도 모두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어 사실 여름이 뭐 가을은 뭐 재즈에 뭐 이렇게 재즈 연주회도 많고 뭐 한데 여름에 큰 페스티벌이 많잖아요. 네네 네. 맞아요. 비가 오면 올수록 더 좋은 즐거운 네. 그런 공연도 있는데 1143님 늘 에너지 넘치는 무대 덕에 많은 분들이 울랄라 세션 노래를 듣고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많아요. 김인자님 울랄라 울랄라 행복의 마법 행복한 마법 주문 같습니다. 그래서 울랄라 세션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좋은 거 아니에요. 와. 울랄라 하면 근심 걱정 다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안송이님 울랄라 세션 무대 영상으로 볼 때마다 진짜 감탄하면서 봐요. 리메이크 곡도 어쩜 그렇게 편곡을 잘해서 맛깔나게 부르시는지 육아 스트레스 다 날아가잖아요. 앞으로도 아우. 늘 응원하겠습니다. 찐이네요 찐. 5441님 김명우님 네네. 제가 5년 전 일산에서 3월에 결혼했는데 제 결혼식 축가를 불러주셨습니다. 오, 와우. 덕분에 4살 아들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와. 이런 피드백만큼 행복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요즘에도 축가를 다니면 네. 정말 그분들에게는 인생의 정말 한 순간, 네. 다시 없을 행복한 순간에 함께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오. 그래서 소중하고. 정성스럽게 노래 불러드리고 있어요. 네. 명훈님 그 4학년은 딸이에요. 네, 딸아입니다. 네. 딸아이. 네. 아유 얼마나 이뻐. 아유. 아유 아침부터 티격태격 하다 왔는데 학교 보내느라고. 학교 보내느라. 4학년짜리가? 아, 그 뭐 좀 챙겨줘 막 챙겨줘 전화 전 일찍 라디오 하느라 일찍 나왔는데 네. 전화로 투닥투닥 하면서 네. 왔어요. 네. 아. 네. 챙겨준다고 챙겨주고 나왔는데 예, 네, 뭐 없다고 마스코줄이 없다는 등 뭐 그래가지고 소소한 일상 보내고 있습니다. 아 네. 아유 바쁘시겠어요. 아 근데 네. 애기 엄마는 아 가게를 늦게까지 하고 그래서 아 아침에 쉬어야 아침잠이 그래서? 좀 많은 스타일이에요. 네, 아 그래서 아빠가 챙겨줘야 되는 거야. 네, 근데 아빠는 아침잠 가야 되는데 애가 네. 전화로 막 또 한성질 하고 갔구나. 그러니까 뭐 목표하는 바를 꼭 이루어야 되는 스타일. 네. 그거 아빠 닮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끝까지 보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시고 있어요 따님. 아유 네. 모시고. 아, 아유 그래도 딸이 얼마나 이쁠까. 아, 너무 이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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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승희 씨도 이제. 네. 아 근데 저는 근데, 그래서 네. 명훈이를 보면 네. 너무 부러워요. 이게 많은 또. 고난과 물론 기쁨과 행복이 너무나 크겠지만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극복해서 이미 이렇게 성장했잖아요 딸이. 네. 너무 부러워요. 아, 무슨 완전 선배님이시죠. 네. 아 5441님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대요. 아, 진짜 네. 보람 있으시겠어요. 진짜 축하드려요. 김수련님 네. 울랄라 세션 단도직입적으로다가 묻겠습니다. 네 무엇을요? 도대체 무슨 영양제를 먹는 거예요? 아? 어떻게 그렇게 파워 멈추는 무대가 매번 가능한 거냐고요? 에너지 비결 좀 알려달라고. 뭐 성분을 말씀드려야 되나요? 저희가 주로 먹는 게 있긴 한데 도훈 씨가. 아, 저는 요즘에 그 저기 아티초크라는 아 이거 아티초크? 예, 그 유럽의 불로초라고 하더라고요. 성분이 이름인가요? 예, 네, 그 그게 이제 그 식물 이름이에요. 아. 그거 액을 좀 그래서 꾸준히 챙겨 먹고 있습니다. 아 명훈 님은? 저는 아이의 사랑과 웃음을 먹고 살아요. 아, 비타민 C 정도만 네, 섭취하고요. 에. 그냥 애만 보면 그냥 저절로. 아, 그럼요. 기운이 나죠. 승일님은 오늘 아침에 구리에서 네. 이제 멀리 가야 되는데 네. 뭐 해줬어요? 아침? 아니 늘 이제 아침에는 제가 밥을 잘 안 먹다 보니까 예. 그 토마토 주스를 이제 챙겨 주는데 아. 그 토마토를 이제 뜨거운 물에 이게 예? 처음 들어보는 레시피인데요. 아, 이게 껍데기 토마토를 열을 내야 껍데기 영양분이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와, 갈아가지고 예, 뜨겁게 만든 다음에 갈아서 이제 즙을 만들어. 토마토 죽이네.
예, 약간 듣다 또 처음 들어봐요. 그거를 맨날 먹으면 하루 컨디션이 좀 좋아지네요. 근데 저는 형수님이 그 왜 주시는지 알 것 같아요. 토마토가 굉장히 그 저기 남성에게 좋다고. 스테미노. 스테미노에 좋대요. 그렇구나. 그것까진 몰랐어. 에, 긴장하세요. 토마토 주스, 토마토 주. 예, 예. 아. 알겠습니다. 아니, 영양 생각해서 미소도 안 쓰고 손으로 이렇게 맷돌처럼 굴려 주시는 거 아니에요, 갈아서? 아니, 그건 아니고. 아, 그 정도 정성은 아니시구나. 어, 당황했네요. 대장금이시죠, 거의. 대장금. 죽을 쏟는다고 하시니까. 죽이니까. 예, 네, 영양소 파괴될까 봐. 예, 네, 또 미소 안 쓰시나. 그리듯이 주걱으로 이렇게 토마토 넣고 앙금 만들지처럼. 대장금이신데요. 토마토 앙금. 예. 하여간 뭐 그 사색시의 정성이 온갖 정성이 다 들어갔겠죠. 네. 명훈이요. 네. 명훈이 형은 그냥 딸내미 그 웃음만 봐도 웃음만 먹고 살아도 되니까. 네네. 아, 저기는 또 새색시의 사랑을 먹고 사는 거죠. 야, 오늘 그러면 뭐 든든하게들 드시고 왔네. 그 파워 넘치는 첫 곡을 시청해 듣겠습니다. 뭐 하실래요? 그래 볼까요? 저희 그 선물 드렸던 뉴 앨범의 타이틀곡인 여기 싱글의 타이틀곡인 I'm Fine이라는 곡을. 뭐 볼 것도 없네요. 그죠? 한 곡이니까. 서두가 자세히 서사가 있기 때문에 LS가 나오면 또 첫 곡이니까. 네. I'm Fine? 네. 네. 청해 듣겠습니다. 걱정은 됐어 갑산동 좀 따위도 됐어 over. 제발 그만 관심은 꺼줘 너 없이도 잘 살고 있으니까 나 위하는 척 너의 good mind oh I don't need you keep my break your line oh give me what you break your mind 이제 너 없이도 나 I gotta be fine and die I gotta be fine and go for more 미안한 말이지만 내 생에서 막아줄래 마주가 멀리 못 나가 됐어 이제 더 이상 자비란 없어 over 굳이만 안 해도 다 I know you for a lie 너 없이도 잘 살고 있으니까 yeah, yeah. 나 위하는 척 너의 good mind Oh I don't need you keep my line Oh give me what you break your mind 이제 너 없이도 나 I gotta be fine and die Hey 난 괜찮아 I gotta be fine For more, tak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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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e it. 미안한 말이지만 내 생에서 넘겨줄래 마주고 멀리 못 나가 hey, yeah. I gotta be fine oh.
와 이렇게 했습니다. 와 어 턱이 빠져버렸어요. 안무가 장난이 아니네. 와 아니요 네. 여기서 막 비트박스 하는 것 같아 발로. 아. 어, 안무 이게 딱딱 맞으니까. 네. 이야 감사합니다. 오늘 2부에 네. 문 한쪽 닫으면 다른 문이 열린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아, 네. 어, 이거 가사 걱정 마라. 내 인생에서 좀 빠져줄래? 아, 네. I'm fine. 네. 와, 이야 박력 있어요. 아, 어, 이거 안무는 누가 짜줘요? 아, 저희가 방송할 때 안무 짜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네. 컨셉 같은 경우에는. 어 약간 좀 그 다른 컨셉에 네. 다른 느낌에 좀 시도를 해보고 싶어서 네. 되게 잘하는 영한 우리 댄서분들과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네. 네. 아, 야 이홍주님 울랄라 세션은 울랄라 세션만의 신나고 청량한 기운이 있어요. 덕분에 기운을 얻습니다. 김현미님 세 분이 노래하시기엔 꽃다방 스튜디오가 너무 작네요. 벽 뚫고 나가셔도 되니까 마음껏 표현해 보세요. 정현진님 더워서 이마에 땀이 흐르는데 더위를 이겨 날릴 수 있는 올라라 세션 너무 좋아요. 여름은 가라 시원한 수박 같습니다. 정관이님 지금 소름입니다. 앉아서 부르시는데 이런 텐션이 나온다고요? 대박이네. 와 청량한 탄산수 같은 라이브 멋져 버립니다. 고내은님 어쩔 수 없이 하던 일도 멈추고 불알 봤잖아요. 이 아침에 이 텐션이 뭔지 행복해지는 아침입니다. 아 사실 막 밤에 요새 그 막 끈적끈적하고 막 맞아요. 잠수 네. 되잖아요. 네. 지금 아침이 멍한데 울랄라 세션이 다 깨어났습니다. 지금 문상민님 와 오늘 작정하고 나오셨나 봅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라이브 무대가 최고입니다. 오, 더 많은 사람들이 시청했으면 해서 단톡방에 다 올리고 있어요 지금. 감사합니다. 아침장 울랄라 세션 등판을 했다고요. 임경자님 아침 든든히 먹고 온 세 분의 기운이 팍팍 느껴져요. CD 틀은 줄 알았잖아요. 아침부터 이 파워가 실합니까? 더워서 지쳤던 몸과 마음이 다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와. 아니 승일님. 네네. 어 도마도 쭉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보컬에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노래하다가 이렇게 뚝 끊는 거 있잖아요. 네네. 어 그런 거 테크닉도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무래도 그래야지 비트가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오, 야 막 갓 제대한 사람 같이 뭐 딱 절도 있게 하더라. 예. 네? 아 제도원님도 그래도 이제 두 형을 보면서 네. 아 마음을 굳힌 것 같아요. 아 저도 아, 저기 네. 좋은 분이 생기면. 아 생기면? 네. 아, 아직은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괜히 아픈 데 건드렸네. 아 근데 제도님은 네. 오래지 그러면 노래에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쵸, 아까 올해는. 영양제도 노래 네. 때문에 맞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네네. 와 제일 정성을 많이 들이시는 분이네. 그래도 또 무대를 또 에너지 있게 해야 된다는 또 그런 사명감에. 네. 아 야 이거 그러면 ULS 프로젝트는 언제 이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올해 말? 예, 올해 말에 이제. 아 나머지 이제 싱글들은 지금 차차 준비하고 있어요. 네네네. 유가 나가면 L은 준비가 돼 있겠지. 네. 그렇습니다. 아유. 근데 U에다가 이거 사진이 너무 힘준 거 아니에요? 어, 거의 화보질 것. 자세히 보시면 U 뒤에 승일이 형이 음영으로 얼굴이 있을 거예요. 네. 네. 메인 표지에. 그 뒷장 보시면 이게 네. 저희 멤버 한 명 한 명의 그런 이제 아이덴티티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U 그리고 제가 L. S 이렇게 해서 메시징을 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U는 아무래도 승일이 형이 리더기도 하고. 아 그래서 이제. 그래서 너희들에게 살짝 보인다. 네, 그래서 얘기하는 첫 서두를 끄는 거고 이제 저는 이제 love 사랑에 아~ 대한 스토리 그리고 도훈이는 이제 섹시. 네. 아 섹시. 네. 아, 자 그런 것 같았어요. 역할이 딱 보이는데 뭐. 자 울랄라 세션의 Alive 들으시고 4부에 더 이어집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우리 비출 때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네, 울랄라 세션 오늘 꽃다방 김마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유, 울랄라 세션 온 바람에 아주 장마가 거칠 것 같네. 아, 속이 다 후련해. 아, 살짝 뭐랄까 아침이 좀 찌뿌도 하고 그랬거든. 아, 근데 아주 상쾌해졌습니다. 박유님님, 이제 공연 많이 많이 하니까 울랄라 세션의 에너지 넘치는 무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것 같다. 너무 기뻐요. 뭐 지금 매주 7월도 네네. 계속 이제 주말마다 거의 공연이 있잖아요. 7월 9일 내일 모레 있네. 네,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7월 9일 대전에서 공연이 있고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15, 16은 또 서울 앵콜. 서울 앵콜. 네. 이틀이나 해요? 네. 네. 어, 어디서? 그 KBS 아레나홀에서 네. 어, 거기 네. 고척 고척도인가 거기? 여기 강서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강서. 네. 아, 거기. 아, 아, 아. 아, 네, 네. 거기서 이틀이나 공연을 해요? 네. 와. 죽 많이 드셔야 되겠어요. 이경훈 님. 오늘 당직 당첨돼서 지쳐 있었는데 울랄라 세션 분님 미리 영양제 맞은 기분입니다. 아, 김현선 님. 정말 울랄라 세션은 적당히 좋아하고 싶어도 적당히가 안 돼요. 울랄라 세션 오일감이에요. 오일감이. 이재구 님. 제가 몸치인데요. 이상하게 울랄라 세션 노래를 들으면 몸이 따라가줘요. 이러다 몸치 탈출하는 건 아닌지. 아니 그래서 저희 음악으로 네. 이제 우리 어머님들께서 줌바 댄스 이런 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스피닝 뭐 이런 거. 스피닝도 많이 하시고. 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 음악으로 저희 음악을 가지고. 네. 아유 선생님. 네네. 제가요 저기 인천의 자유공원인가 뭐 거기 갔는데 네. 촬영하러 갔는데 네. 이거 그 아주머니들이 울랄라 해놓고. 진짜 춤추시더라고요. 진짜 많이 추시더라고요. 그죠? 예. 네, 깜짝 놀랐어요. 아, 근데 그런데 보면은 왜 아저씨들이 안 계시죠? 아저씨들은 다 어디가 계신 거예요, 도대체? 오, 네. 신경이님, 속상해요. 같이 듣고 있는 우리 사장님께 울랄라 세션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자꾸 울라울라 세션이라고 하세요. 부르고 싶으신 대로 불러도 네. 돼요. 아, 가끔 네. 뭐 울트라 섹션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 가끔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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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아니 뭐 지금 이번에 나온 것이 이 싱글이 유한입니까? 이게 네. 뭐 울트라도 되고 뭐 울랄라도 되고 뭐. 네. 네. 네? 어, 거의 외계인 수준의 UFO기도 하고. 아, 이게 프로젝트가 잘 아, 마무리가 되지. 면 좋겠어요. 네, 저희 아, 시점에 다시 한번 선배님 뵙고 싶습니다. 네. 네. L 시점에 아니요 마무리가 되는 시점. 한 반의 모든 곡들을 네. 싹 라이브로 그냥. 아 그 그런 시간을 마련해 달라. 그냥. 아니 그러지 말고 왜 그래요? 바쁘세요? 아니 뭐 공연 바쁜 거 알지. 근데 뭐 주말에 네. 있잖아요. 아, 꽃다방이면 수요일인데. 아, 아유. 그러면 L도... L 나올 때 나오셔야지. 알겠습니다. 아, S 알겠습니다. 나올 때 나와야지. 네. 어, 섹시가. 그리고 이제 연말 결산할 때 네. 아침창에서 이제 송년회 하고 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어. 네. L은 이제 나와요. L은 이제 8월 네, 8월 중순경에. 네. 어 그럼 다음 달에 또 오십니다. 네. 그때 저희 회식 갑니까 저희? 어. 네. 자, 김혜란님 울랄라 세션 매번 스토리가 있는 멋진 무대를 보여주시는데 곡마다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으시는지? 아. 오. 곡 진짜. 뭐 일단 편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일이 형 리더 형이 주로. 주축이 돼서 작업을 하고 뭐 무대적인 뭐 연출이나 안무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아이디어를 내고 도훈이와 같이 협연해서 네. 안무도 같이 짜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네. 일상생활에서 그냥 들었던 음악들, 봤던 영상들 그리고 소소한 것들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고 있고요. 네. 퇴근길에 특별히 특히 이렇게 좀 강변북로를 이렇게 보면서 많이 젖어요. 이렇게 혼자 감수성에 젖으면서 이렇게. 어. 야, 근데 동작 짜는 거 그런 것들은 그게 원래 그 안무를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가 다 어렸을 때부터 춤 댄서 네, 춤쟁이들이어가지고 아, 그거 짜는 거는 아 원래 그러니까 요즘 이제 아이돌 분들 하시는 것처럼은 못해도 네. 한 2000 저희가 몇 년도까지 갈 수 있죠? 2000한 2010년도까지는 저희가 그 정도 그 댄스까지 커버를 하는 정도는 네. 돼서 오. 네. 그래서 좀 하고 있고 워낙
제가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하면 표현력이 좋아요, 몸으로. 그래서 섹시를 맡았는지 몰라도 그 얘기를 하면 표현을 너무 잘해줘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캐치해서 정리를 하고 안무를 이렇게 만드는 스타일이에요. 네. 아, 그 우리나라 세션은 저희 단독 공연은 공연 시간이 얼마나 돼요? 저희는 기본 1시간 반 잡으면 2시간 이상은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2시간을 그렇게 춤추면서 그냥 뭐 그렇게 난리를 쳐요? 그날은 아마 말도 안 돼, 말도. 저희가 단독 콘서트 하는 날은 네. 아마 그 토마토 농장을 계약을 네. 해가지고 네. 네. 토마토 주스를 샤워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네. 그 정도예요. 네. 평소에 그러면 체력 단련을 할 텐데 뭐 있어요? 열심히 먹는 것 말고 네. 일단은 식단 관리는 기본적으로 다들 계속 하고. 꾸준히는 하고 있고요. 근데 운동을 계속은 못 하고요. 비시즌에 네, 비시즌 때마다 네. 이제 조금씩 조금씩 하긴 하죠. 아 운동해야죠. 네. 근부 롱이스턴 그 저기 그 누구죠? 롤링스톤즈, 믹 재거. 네, 믹 재거. 그 공연 놔두고 그렇게 뛴다네요. 우리는. 저도 좀 땀을 내는 편이에요. 좀 이렇게 한 바퀴씩 돌고. 에. 천, 이게 저희 집 근처에 천이 있어서. 거기서 확 빼고 좀. 아, 자, 그럼 라이브 또 하나. 네. 어우, 근데 또 뭐 하나 하실까요? 네. 아, 이번 곡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강변북로를 보면서 아이디어 에. 떠올렸던 경연에서 했던 곡인데요. 네, 피버라는 곡입니다. 피버. 네. 청해 듣겠습니다. 치칫. 예. 1, 2, 3, 4. 시간의 모든 걸 엉망으로만 들고 있다는 걸 아니 너 때문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를 않는데 어쩌니 집 밖을 나온 지가 언젠데 왜 자꾸 집에 갈 생각만 하는데 넌 대체 어디서 나타난 거니 이 음악이 들릴 때 너와 눈이 맞을 때 자꾸 무대가 그리워지니 Ooh, ooh, I wanna be 앵글과 S극처럼 잡아당기는 거 왜니 무대 내려온 지가 벌써 언젠데 hey. 왜 자꾸 노래하고 싶어지는데 왜 자꾸 내 몸이 근질근질거리니 hey. 이 음악이 들릴 때 Fever. 너와 눈이 맞을 때 이 피버가 네. 강변을 이렇게 싹 차를 타고 가면서 네 감수성이 젖어가지고 잠깐 생각난 거라고 네 아 아 이게 이게 듣기는 되게 신난데 네. 그 무대 그림이나 이 연출 자체가 네. 약간 저희들이 음악을 처음 시작했을 추억을, 때 네. 추억을 회상하는 그런 아. 약간 길거리 앉아서 페인트통 네. 두들기면서 네. 했던 그런 컨셉이라서 아. 그 감성을
표현해드리고 싶었는데 오. 정말 마침 박진영 선배님 곡 중에 피버라는 곡이 또 뜻이 열정, 막 열병 이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때 열병이 있었거든요. 저희 무대를 하고 싶은 열병. 에. 그거를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아. 네, 만든 거예요. 네. 아니 저는 강변을 가면서 차 안에서도 뛰었나? 아, 야. 장정돈이 아, 네. 오늘은 울랄라 세션이 울랄라 세션 했다라는 말이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크, 다른 말로 표현이 안 되네. 그죠? 6105님 직원들 40명 점심 준비하면서 와. 귀 활짝 열고 듣고 있어요. 신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니 맛난 점심이 만들어지겠죠. 네. 5586님 제가 짠순이라 유료 문자 50원도 잘 안 보내는데 울랄라 세션 노래가 너무 좋아서 안 보낼 수가 없네요. 10,000원어치 문자 보내도 안 아까운 노래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혜영님 2시간 콘서트 같이 하면 다이어트가 따로 없을 것 같아요. 꼭 가고 싶네요. 네, 살이 쪽 빠져서 나오신답니다 관객들. 아주 울랄라 세션 다이어트 콘서트 한번 해갖고 그냥 네. 저희 콘서트 하면 바지를 두 개를 챙겨 오셔야 됩니다. 나갈 때 이불로 들어올 때 이불로 해갖고 아, 네, 그럼요. 쫄면으로 매야 되니까. 야, 어지민님, 저 결심했어요. 오늘 울랄라 세션 노래 크게 틀고 줌마춤 추고 꼭 토마토 먹을 겁니다. 야, 참 재밌네요. 아, 진짜 오늘은 육아 나와서 이렇게 이제 왔는데 그 L도 기대가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예, 야, 진짜 근데 이렇게 퍼내면은 지칠 때도 있는데. 좀 피곤할 때 승희 씨는 네. 뭐 자요? 피곤할 때 저는 취미생활 중에 이제 뭐 게임도 좀 하고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집에 좀 인테리어 이런 것들도 좀 바꾸면서 기분 전환을 좀 하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여행을 떠나는 스타일이에요. 좀 잠깐이라도. 아, 잠깐이라도. 네, 모닥불 좀 보고 바다 좀 보고. 아, 네, 자연에 잠깐이라도 네. 따님하고 떨어져 있고 싶은. 같이 가. 같이 갑니다. 같이 갑니다. 같이 가? 네. 헐. 제 SNS 보시면 알겠지만 예. 딸아이랑 같이 다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갑니다. 어. 네. 아유. 그러면 집사님 너무 힘드시지 않아요? 아, 와이프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 제가요? 집사는 명시 아니에요? 아, 네. 아, 제 집사죠, 네. 뭐, 근데 그 뭐 사춘기 아. 오면은 이제 저 안 볼 테니까 예, 미리 그냥 아. 예, 야, 하는 거죠, 뭐. 예. 얼마나 이쁘면은. 네. 도원 씨의 쉼은 어떤 쉼이에요? 저는 저기 보고 싶은 사람들이나 못 만났던 사람들 좀 만나면서 좀 그러면서 조금 풀리는 것 같아요. 서예남 씨께서 울랄라 세션과 아이유가 부르는 애타는 마음 제 최애 애곡입니다. 앞으로 또 신한 곡 많이 불러주세요 하면서 청하셨네요. 아유 뛰어드려야죠. 나에게 눈을 뗄 수 없는 이유가 뭔지 내게 말해줘. 사랑일까 이런 게 사랑일까. 아유, 광고 말씀 듣는 동안에 명호 씨, 아, 네. 아, 딸 얘기를 했는데 나유리, 네. 김나유리, 네 맞습니다. 4학년, 네. 아, 이제 7월 말에 이제 방학하면은 뭐 어디 가요? 네, 그치? 뭐 강원도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부산도 가고 아, 어디 가자 지금. 그래요? 나유리가? 네, 정확하게 어디 어디 가자고 얘기하고 갔던 데에 가봤던 여행지에서 좋았던 기억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다시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오히려 편하고 좋아요. 예. 네. 야, 명언니 진짜 좋은 아빠인 것 같아요. 예? 네? 노력 중입니다. 노력 중이에요. 예. 네, 애들이 어디로 칠지 모르니까. 그쵸. 뭐 어디서 삐질지 모르잖아요. 예, 어디서 삐질지 모르고 어디서 서운한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항상 저녁에 잘 때 기도해 주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요. 아빠가 혹시 뭐 이 주중에 뭐 좀 잘못한 게 있어? 마음이 상하게 한 게 있어? 그러면 얘기해 주고 풀고 그리고 이야. 자고. 예. 네, 승희 씨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아침장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울랄라 세션 ULS 네. 프로젝트 U?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I'm fine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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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끝고 울랄라 세션 걸음 띄워드리고 네. 전 내일 아침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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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